안녕하세요, 김 차장입니다. 지금 보여드릴 모델은 2018년식 할리데이비슨 브레이크아웃 114. 베거 스타일로 튜닝되어서 에어 서스펜션까지 장착이 된 차량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면부터 보시면 통화 헤드라이트에 LED로 변경을 하셔서 튜닝을 해두셨고요. 프론트 포크도 전부 다 올블랙으로 커스텀을 해두셨습니다. 21인치 프론트 휠의 타이어는 방금 교환을 해서 완전 새 거고요. 브레이크 패드 상태도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오일 쿨러의 커버까지도 깔끔하게 장착을 하셔서 더욱더 멋을 더하셨고, 블랙의 머스테시 엔진가드를 장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엔진은 미러케이드 114 1868cc 엔진에 알렌레스 에어클리너까지 옵션으로 장착을 해두셨습니다. 머플러는 프리덤 머플러 구조 변경까지 모두 완료된 상태고요. 자, 브레이크아웃의 후면에서 보시면 260mm짜리 광폭 타이어를 장착을 해두셨고요. 거기에 숏 휀다까지 옵션으로 장착을 해두신 상태입니다. 법적인 부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번호판 등까지도 장착을 해서 합법적으로 튜닝을 해놓은 차량입니다. 자, 리어 서스펜션 같은 경우는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이 되어서 높낮이 조절이 가능하고요. 더비 커브에 스컬 옵션을 장착을 해두셨고, 스파크 플러그 케이블과 스파크 플러그는 스크림이 익을 걸로 옵션 장착하셨습니다. 그리고 발판은 미니 풋보드 방식의 더욱더 편안한 발판으로 교체를 해두셨습니다. 핸들바는 순정 핸들바를 장착을 하고 있고요. 레버와 그립도 모두 교체를 해두셨고, 턴 시그널 익스텐션도 옵션으로 장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버튼이 에어 서스펜션을 조작하는 버튼인데요. 잠시 후에 조작하는 걸 보여드릴 거고요. 반대쪽에는 핸드폰 거치대와 안개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스위치, 그리고 마스터 실린더에 들어가는 USB 포트까지도 옵션 장착을 해 주셨습니다. 이 차량의 주행 거리는 14,322km. 주유구 커버까지도 할리데이비슨 정품 옵션으로 장착을 해두신 상태입니다. 자, 에어 서스펜션이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자, 현재 다 올린 상태는 아니지만 굉장히 높은 높이까지 서스펜션이 상승한 상태를 보실 수가 있고요. 버튼을 누르면 굉장히 빠르게 하강을 하게 됩니다. 훨씬 더 좋은 승차감으로 장거리 투어를 할수 있는 굉장히 값비싼 에어 서스펜션입니다. 차퍼 스타일로 풀 튜닝된 2018년식 브레이크아웃 114. 관심 있으신 분들은 김 차장에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